안녕하세요, 하마트 고하입니다. 자, 오늘은 또 무엇을 할 거냐? 파워 드라이브. 3구 돌아서는 이제 백쪽 돌아서는 이제 파워 드라이브로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게 아마 다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하면 공이 세게 가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이렇게 백쪽 돌아서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서브 넣고도 똑같아요. 서브 넣고도, 공 좀 주세요. 내가 이렇게 서브를 넣고도, 미리 내가 서브를 넣고 공이 하나, 둘, 상대방 탁구대에 갔을 때 미리 돌아서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때 돌아서야 돼요. 이때 돌아서서 이때 나가야 돼요. 이때 안 들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몸이. 아, 다 나오네? 네. 그러니까, 자, 내가 서비스를 넣고, 하나, 둘, 이때 돌아야 돼, 이때. 내가 하나, 둘, 상대방 라켓을 맞을 때.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빵! 미리, 하나, 둘, 돌고, 둘. 중심, 다리의 힘을. 충전! 여기에 이제 내가 나갈 준비하고 마무리 피니시 때 왼발 팡! 들어가면서. 아, 힘들어. 자, 하나 다음 거를 생각하고 내가 상부에서 결정을 낸다 생각을 해야 돼. 결정을 내가 여기서 서비스를 넣고 마무리 피니시 이쪽 오는 거는 그냥 상대방 박수 한번 쳐드리고 다음 거 하면 돼요. 다음 거. 근데 거의 이렇게 되면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자, 제가 3구 이렇게 돌아서서 드라이브 거는 거 알려드렸는데 이게 제가 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니까 제 영상을 보고 동호인 분들이 이제 저 선수는 저렇게 한다. 저 선수 다른 선생님은 저렇게 한다. 저런 선생님은 저렇게 한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 한번 해보시고 나는 저 선생님 잘 맞는다. 난 저 기술 잘 맞는다. 이렇게 자기가 맞는 기술을 따라하시면 돼요. 따라하시고 연구하시고. 제가 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물러나가보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